왜 올라가요? 아, 구제복적으로 있잖아요. 한번 순찰에 돌려고요. 왜? 걔가 그쪽으로 또 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호이가? 예. 그 사내로는 잘 안 갈 건데, 그쪽에 누가 친구도 없고, 왜 갈까, 거기에? 혹시 또 도 닦으러 혼자 갔을지 모르지. 입산수도란 말이 있잖아요. 입산수도로 갔을까, 가가? 예. 이 친구, 하여튼 말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사람 솔깃하게 만든다니까. 응? 그래도 도를 닦아야 되니까요. 그 생각 안 하고. 예. 야가 가만 보니까 약간 예. 공주과가 있어, 콩이가.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있는 곳에 가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립고,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콩이가. 예. 야, 찾으러 안 간다 해놓고는 또 찾으러 가고, 찾으러 가고 그러네. 이제 버릴만 하면 찾으러 가고. 조사를 해봐야지, 이렇게. 이쪽으로 안 가봤으니까, 우리가 해봤지. 뭐, 여기는 안 갔지. 여기 산이라서 산에까지 가겠나, 설마. 싶어서 안 가는 거지. 아, 여기에 사람 사는 집이 하나 있는데, 예. 혹시 거기로 한번 가볼까? 그렇지요. 예. 아, 맞네.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럼. 예. 수소문을 해보죠. 어쩌다가 그냥 수소문 하다가 그 집 가면은 무한하긴 하네. 맨손으로 가려니까. 또 우리 콩이를 볼 수도 있다, 다니면서. 예. 저 사람들이 좀 잘해주면은 네. 거기 있을 수도 있지. 또 제보를 할지 모르지. 와가지고 또 나중에 제보? 예. 제보를 받습니다. 거기. 그럼 이번에 영상 할 때 제보를 받습니다라고 좀 말하지. 굳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 있는 사람 하동. 하동에 사는 사람 외에는 제보를 못 받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 제보하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 예. 부산에 있는 사람 제보하면. 콩아, 어디에 숨었냐? 멧돼지 여기 총소리도 나지요. 아 화면. 이거 예. 요 주변에 이렇게 역사들이 지금 예. 계속 그거 하더라고. 위험하더라고. 총소리 예. 너무 자주 들리더라고. 예. 멧돼지 너무 많아. 일로 가야 될 건데. 막아놨네. 어 잠깐만 여기 한번. 안녕하세요. 혹시 강아지 한 마리 못 봤어요? 우리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강아지가 가출했어. 어, 조그만한 거 노란 거 막 발발이. 여기가 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유, 사물이 오르고 올라도 콩이 예. 없잖아요. 오늘 저 꼭대기까지는 안 가봐가지고 예. 꼭대기도 없다고 아까 내려오는 사람 그랬잖아요. 강아지 없었다고. 또 오늘 뭐 왔는 사람은 알겠어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올라가 산에 올라갈 일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콩이가 산에 올라가서 예. 먹을 게 없는데 아예 산에서는 가가 거기 가겠어요 산에. 혹시 그럴까 하면 우리 집 내려와서 우리 집에 있지? 모르지. 또 단식하면서 기도하였지. 그러니까. 단식 기도를 한다고? 예. 그걸 믿어요. 어? 아까 단식하면서 공부를 할 거라고? 예. 그럴 수도 있죠. 아, 그거는 전혀 예. 알 수 없는 일이네. 예. 내가 코기가 돼보질 않아가지고. 맞아. 신선생 말이 무조건 아이라고도 할 수 없다. 맞아요. 맞잖아요. 예. 코기가 그럴 수도 있죠. 지가. 예. 단식기도 하면서 지가 예. 어디서 하고 있잖아요. 예. 사람이 되려고 이제 승천하려고 그럴 수도 있죠. 저쪽에 이쪽에 스님이 살던 집은 새로 이제 다른 사람이 살겠지? 네, 그렇지. 근데 그 이제 거기 들어가는 길에 모르겠어 어딘지 도대체. 네. 요 뒤에서 어떻게 가는 것 같아? 저쪽으로 길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없지? 없어. 여기서 막혀 있어. 저 집. 네. 저 집 말이야.
신 선생님 좀 탔나? 다음 잡잡하게? 예, 탔죠. 탔지? 예. 너 쿵이 찾는 찾는 거 한 시간 정도 돌아다녔는데 오늘도 못 찾았습니다. 이제 언제 포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 그래 놓고는 왜 포기 안 하고 계속 찾고 다 찾아다니는데? 미련이 남아있어가지고 아직. 선생님, 미련이 있어. 후회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못 봤으니까, 마지막. 최후를 못 봤으니까. 최후를. 살아있기는 살아있겠지요. 살아있겠지. 혹시 또 게장수가 또 가져갈 수도 있지. 에이, 그거 뭐, 얼마나 매출은 된다고 그거 데리고 가노. 뭐, 그래도. 이거 개똥이 맞죠? 개똥 아닌가? 개똥이 있어요? 예. 언제 거예요? 새 거예요? 여기 있는데. 좀 지났는 것 같은데. 지났겠지. 콩이가 길에다 똥 쌀 수 있다. 새똥이 있는 거하고, 네. 그거는 그 전에 오래된 거면은 콩이가 가기 전에 집 영역 표시하고 갈 수 있거든. 나갈 때. 예. 원래 4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콩이라 그런 게. 아예 존재. 콩이는 없었죠. 내가 이제 데리고 왔죠. 기술센터에. 그때서 현년대 진짜 나타났죠. 맞죠.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래. 필요하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한 거 다른 사람 인연으로 그래 된 거지. 어쨌든. 완전히 다 그거 하고 예. 저 두 개는 아직도 아주 그죠? 신선생 예.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아 여기 지금 은행나무 옆에 있거든요. 왜? 은행나무가 아주 예쁘게 단풍이 잘 있잖아요. 들어가지고 이거 본다 그래. 그래요? 예. 오늘 예. 거기 좀 가봅시다. 예. 그 창녕 있잖아요. 진주 예. 지나서 창녕 알죠? 예. 그쪽에 그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예. 그 뭐야 간댈 때 간다케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여유로우니까 한번 갔다 올까 싶고요. 또 창녕에 아는 지인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마침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요. 아 진짜? 예. 그게 아마 오늘 가게 되면 그것도 한번 방문하고요. 식당 하신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창녕에서. 예. 그 뭐 팔아요? 거기. 이제 횟집인데 뭐 냉면도 팔고요. 어. 뭐 회도 팔고 뭐 그런 이제. 그럼 우리 먹을 게 있나? 아마 아무래도 냉면을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냉면? 그 집에 창녕 영산에서는 유명하거든. 아 그래? 대해 횟집이라고. 예. 일단은 한번 그러면 지금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출발을 하자고요. 예. 길어서 몇 킬로 나가는가요? 응? 뒤로요? 예. 한번 해볼까요? 예. 뒤로 나간다고요? 141킬로 1시간 한 51분 정도로 나오네요. 그럼 지금 10시니까 예. 12시 되겠는데? 아, 9시 조금 넘었으니까 한 11시 정도로. 됐어요. 그 정도가 예. 맞아요. 이제 하동은 그 낙엽이 이제 절정을 이루는 것 같아요. 예. 되는 것 같은데. 예. 호의적으로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예. 한번 어떤 수행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예. 그래서 가보려고 했고 그 창녕에 그 횟집 하시는 분은 신세 그 인연이 어디서 인연이 되신가요? 그분은 수행 과정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때는 제가 뭐 차에서 잘 때였지. 계곡에서 씻고. 계곡 옆에 집이 조만한 거 하나 있어가지고. 정도 좀 하고요. 예. 기온이 겨울 같지는 않고 따뜻한 이렇게 봄 같은 느낌이지. 저 구름 위에는 아마 태양이 빛나고 있지. 맞아요. 항상 그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 장애물로 이렇게 할 뿐이지. 내면은 이렇게 진하의 태양으로 빛나고 있죠. 남았어요? 한 15분 정도 남았네요. 대충에. 그래서 왜 거기를 갈 마음을 냈어요 이번에? 오늘 그냥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간도 남은 거니까요.
또 스님하고 마침 연락이 딱 돼가지고요. 맞아요. 주소하고 다 보내줘가지고. 스님이 어, 그래 맞아 오라고 그냥 흔쾌하게. 예. 가는 거죠. 와, 청도 쪽으로 빠져야 되나 봐요. 청량 군청 쪽으로. 그랬네요. 가로수 무슨 나무예요? 가로수가요? 1km 회전 교차로에서 평균 나무 아닌가요? 평균 나무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가로수 이쁜데요? 예. 키도 크고. 그랬네요. 예, 한 5km 정도 남았네. 상명은 우포늪하고 그죠? 예. 화항산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가봤는데 화항산은 좀 어렸을 때 내가 그 갈대 거기 숲이 있잖아요. 예. 갈대산. 예. 그거 이제 산탄 한번 산 탔고. 예. 우포늪은 우리 수녀님하고 한번 또 같이 산책했었죠. 예. 그래서 여기는 창녕 쪽은 좀 잘 아나요? 예. 뭐, 대충 이렇게 이제 윤곽은 잡고 있죠. 창녕 주변에. 아, 이쪽에서 예전에 일을 했으니까. 그래요? 비즈니스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창녕이. 비즈니스? 기존 경로로 계속했네. 연세가 좀 들어보이시던가요? 목소리가? 예, 그런 것 같네요. 그래요? 한 6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은행이 다 소복이 쌓인다 간쪽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우리 영상 본지 얼마 되셨다 하던가요? 예, 한 달 정도 이렇게 됐다네요. 천천히 포교단 같은 그런 개념으로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상추하고 그 차하고 은행 조금 갖고 온 것도 네. 드리고. 아이고, 아이고. 신호 보니까 더 흔한 사람이네. 아이고, 그래도 스님 여기 마을하고 또 가까워서 그죠? 접근하기는 좋겠어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또. 안개도 참이네. 이 길가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주 왔으니까. 예. 편안함이라 접근성이 낫잖아요. 그래도 그죠. 편안하더라고. 사주면 산동대로 여기 어디로 막. 나도 한 번씩 있고 그러나 봐요. 천도제 같은 거. 나는 막 그한테 보살씩 하더라고. 근데 원래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스님이 다 만드셨어요? 네, 만들었어요. 아, 장기도 이렇게 신고. 터가 이게 한 어떻게 돼요? 한 500평. 아. 근데 처음에 올 때는 이제 법당도 내가 만들었거든 이거. 아, 용접도 내가 배우고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아, 직접 다 하셨네요? 거의 내가 다 했죠. 다 했죠. 괜찮네, 맑다. 아, 그래요? 한번, 예, 그래요? 이렇게. 예. 괜찮아, 맛이. 예. 우리 물도 한 병 갖고 올걸 깜빡했다. 여기 나는 산중 예. 있는 줄 알고. 예. 산수 좀 한 번 들고. 유튜브가 있어요? 네, 유튜브 맨 처음에 참선도량 청년 화엄사에 올려놨는데. 아. 그 진해산에 또 화엄사 있잖아. 예. 화엄사 많아요, 이름이. 그럼요. 중복이 돼가지고. 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큰 명인데, 여기 오니까 보살한테 유튜브를 봤었더라고. 그 유튜브를 이제 보는 게 그 처음에 한 1년 전에 보기만 해서 1년 넘은 이제 보니까, 아, 그거 이걸 내면 돈 한 번씩 부대. 중복이 엄청 많대. 예. 그래가지고,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보자 해봐서 내가 이제 막 주물렁거리 보니까 한 10분 되다 탁 끊치고 가내더라고, 어리니까. 동생 촬영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예. 그래, 또 막 쭉나다 해볼게. 뭐 누질라세요? 뭐 인정으로 쪼쪼쪼 하더라고. 그래, 하니까, 뭐 환영합니다. 유튜브 가족, 이거 계속 막 올라가더라고, 이제. 예. 몇 개나 올리셨어요? 한 150개? 많이 올라가는데? 구독자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처음에는 20명이 되다가 또 18명이 되다가 뭐. 그럼 지금 그러면 그 이름이 뭐예요? 제목이? 지금은 이제 내가 호가 이제 당호가 허광당이거든.
도맹, 도맹이라고 배고 왔다는 건데, 예, 예. 무심은 이제 우리 서산이 뒤중기고, 그래서부터 예.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서산에서 앞에 거가 청어당이 나가잖아. 예, 예 청어당이죠. 뭐 사명당 하더니, 근데 예. 그 당을 하게 허곽, 허곽인 게 당 해갖고, 허곽, 이렇게 한번 씹어볼까요? 예. 중무심. 아, 이거 나오네, 벌어요. 자, 구독자 몇 명이나 돼요? 예. 어, 스님, 뭐, 일상도 올리고 그러셨는데? 이게 가사가 온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찍어놓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이게 찍는 방향을 따라서. 바로로 이제 하셔야 되고. 바로로 놓으면 돼요. 제목도 그렇고, 아직 예. 제대로 못 올리시니까 예. 구독자가 없네. 아, 그래가지고 내가 하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아니, 많은데 하나도 없잖아. 아, 아무튼 처음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제대로 안 됐잖아요. 예. 이게 이제 뭐 편집도 해야 되고, 원래 여러 가지 이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겠네. 아. 아니, 스님 나중에 예. 핸드폰 좀 예. 주셔야 돼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하고 조금만. 카카오, 예. 카카오 스토리 해가지고. 예. 내 이름 인력이 되어야지. 아, 그래요? 거기 보면 아마 저 다 나오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내 예. 휴대폰 유튜브 보기는 한 반도 안 나와. 스님 뭐 잘못 올리셨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 잘 모르겠네. 예. 이게 좀, 그 멋도 이렇게 줄일 것 같고, 주먹도 한번, 주먹질도 한번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스님 뭐 스타일이 운동권에 약간 있을 것 같고. 아니, 운동을 했어요, 옛날에. 예. 내가 뭐 하기라도 했는데, 예. 공부한다고 한 15년을 막 꾸준히 살았어요. 예. 사연도 많이 있고. 여기 오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시지. 괜찮아, 나는 사나 보자. 사나 보고, 그냥 막. 나이 들어 좀 한 살 좀 먹어가니까 그 육신이 또 마음대로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온다는 거 보면 내가 근데 오신 선지식을 신경하더기 예. 그래가지고 다 선지식이 없었어요. 예. 나도 뭐 옛날에 20대 때 보면 저가지고 서울에서 봉사수에 만나가 고업 소리 배우고 28살인데 80 올리드가지고 그때 서울에서거든. 그래 하다가 그 정통으로 배운 것도 있지만 또 정통이 아니었어요. 예. 이디지털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알게 되거든. 예. 그래서 출가하신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내가 사실은 뭐 10대 후반부터지. 사실은. 아 원래 이렇게. 근데 내가 한번 왔다 그 힘이 있어서 그렇지. 예. 그래서 다 살아 계셔 지금. 아. 처음 그 70 다 80 다 해가지 살아 계셔 지금. 출가 수행에서 보면 너무 틀이 얼마가 있거든. 예. 좀 곳에 수행해도 모르겠는데. 예. 짧아 에너지도 뭐 일교도 상. 그렇죠, 맞아.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틀에 구속이 되어버린 거야. 예. 그래서 구속이 돼가지고 신앙이 신앙으로 변질되어버린 거야. 맞아요. 진짜 예. 불법하고도 거리가 멀어져버린 거야. 그래서 바로 스승만 만나면 그 틀을 깰 수가 있는데 예. 참 드문 거야. 그렇지. 진짜 젠드라 선생님 지금도 많이 계시지만은 예. 안목을 봐서 그냥 해라. 그죠? 맞아요. 맞아요. 시선이 더 부럽다. 그렇게 좋잖아요. 틀에 얼마이지 않고. 동자 같아요, 동자. 예. 순수해요. 예, 제가 유튜브를 만지고 그걸 한 달 좀 넘었는데, 나 댓글 잘 안 나는데, 예. 내가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했어요. 뭔가 이렇게 규정이라든가, 뭐, 틀, 이런 걸 깨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이 의식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유연하게. 너무 고정된 그 틀에 갇혀있으면, 본인도 답답하고요. 이게 수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스스로 틀에 갇혀. 그렇지. 지가 부처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안 되거든. 처음부터. 아니, 이렇게 팔려가고. 그래서 이제는 기도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복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제 진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진짜 자기 수행. 근데 그게 전부가 안목이 있으면은 전체 아울러만 되거든. 같은 가시면 조그만한데, 200명 오는 사람은 다 쪼가 보내보고, 저는 돈은 미국에서 많이 가져왔으니까, 약도 많이 가져, 기공을 했으니까, 국수한다고. 저기 흘리라고 했지. 근데 그, 나 이거 구별 안 맞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돈이 없어. 이번에 하여튼 스님 그 유튜브를 좀 제가 이렇게 보고, 네.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 올리는 거는 올렸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못 하셔. 네, 이게. 손 좀 열어주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좀 스튜디오를 만들어 놔야 되겠네. 먼저 잠깐만 먼저 이게 처음에 올리다 보면 실수도 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아직 유튜브 이거 올리는 되는데 한 처음에 7, 80개를 계속 돌려서 거짓으로부터 나오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걸 좀 해드리고 갈게요. 예. 일단 올리면 다 지금 올리는 게 다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볼 수 있도록 지금 예. 올리는 게 내가 예. 어떻게 되거든.
스님 사진이 좀 있으세요? 스님 사진? 사진. 올릴 수 있는 대문 사진 같은 것도. 대문 사진? 뭐 잘하지는 못하고. 저도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이 구독자가 지금 18명 있고, 지금 보면은 호각당 중심 네. 해갖고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럼 요거를 예,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하나도 그 사진도 안 찍혔고, 이미지를 송출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도 많이 봐고 이거는 누가 당연히 못 보죠. 이게. 그... 어떻게 점심 먹었나? 점심 먹으러 가야 돼, 이제. 오늘 좀 늦네. 그래, 우리는 저 2차로 먹는다. 1시부터 먹는다. 아, 그래. 그래. 안 그래도, 네 생각나가지고, 한번 전화해 봤는 게. 아이고, 그래, 그래. 요새는 좀 재밌나? 그래. 난 얼마 전에 이제 상기하고, 이제, 저 월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저녁 같이 먹고. 아, 그래? 상기 가게 갔다가. 가게가 좀 어렵다 하더라. 무슨 일 하는데, 상규는? 가게? 나는 지금 꽃 하잖아, 꽃이 요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 그렇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 안 그래도. 예, 그래. 뭐, 점심 맛있게 먹고. 그래, 그래, 언니야. 그래. 언니야. 나중에 또 한 번 뭐, 시간 될 때 한 번 오든지 있잖아. 하더니. 그래, 그래. 그, 내가 한번 놀러 가거든. 내가 미리 일러줄게. 그래. 되지 뭐. 그래. 언니야. 편안하게 아마. 토요일에 왔다가 일요일에 아마 가면 되지 싶다. 아무래도 맞죠? 네, 한참 갈게. 예. 네, 건강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그 점심 맛있게 먹고. 그래. 그래. 잘 보내고. 그래. 그러자. 그래. 나중에 한번 봅시다. 예. 어디에 왔어? 아, 여기에 이제 스님이 이렇게 스마트폰 새 거 하나 있잖아요. 좋은 거요. 구입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촬영도 하고요. 그런 용도로 쓰려고 이제. 오늘은 유튜브 전용사로 왔어요. 스님 좀 부족한 부분, 그거 조금 내가 알려드리고. 나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그거 해보려고. 지금 우리 구독자분인데, 구독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구독 안 하고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네, 아직 하진 않았는데 봤어요. 그걸로 교체돼요. 네. 저는 이거잖아요, 제 거는. 이거는 카메라가 벌써 달라요. 카메라가. 좀더 좋아요. 사진 더 좋고. 좀더 이제 생기와. 스님 이제 이거 스님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와가지고 스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오늘 막 그래도 이거 어디 가서 배우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인연 따라서 딱 스님 오셨네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막. 진짜 참 이것도 또 배우고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제가 한번 배우고 제가 조만간에 또 선생님 찾아뵙고 또 하동에 가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구독자님한테 좀 또 인연을 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예, 어쨌든 스님 거기 하음사에 와가지고 저희들 이제 맛있는 차도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또 이제 하동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에 또 신선생님이 예전에 인연이 있어갖고요. 거기 좀 들렸다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어쨌든 건강하시고요. 아이고 그래요. 오늘 잘하고 고맙습니다. 좋은 인연이고요. 또 곧 뵙겠죠. 12월 2일 이후로. 그 전에는 저희들이 또 좀 이리저리 바빠가지고. 바쁘고. 나중에 또 뵙게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생님 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예. 신선생 여기 어디서 지금 뭐예요 이게? 아 이게 냉면인데 비빔냉면이랄까요? 여기 경남 창녕의 영산의 대회 집이랄까요? 제 아는 지인 집인데 오늘 여기 왔는데 냉면을 한 그릇 먹으라고 주네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만난 거예요? 여기 온 지 한 2, 3년 된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예. 맛이 괜찮으세요? 예. 마음은 좀 어때요? 이렇게 했네. 커피라도 하나 줄까요? 아니, 여기 있습니다. 됐어요? 예. 참네. 오늘 참네. 이래 참, 오늘 또 귀한 분을 이래 만났네. 예.